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번 북중 접경 방문은 아주 참 유익했습니다. 나선 팀도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느껴졌고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귀한 시간이었다. 참 그래서 참 기도가 참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북중 접경 방문은 하충엽 교수님으로 말미암아 2년 전에는 그저 장소를 좀 방문하는 것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그 도전받고 또 눈물도 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보고회 때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는 남북한 통일 문제입니다. 와 목사님 그거 너무 큰 주제 아니에요? 예. 무지무지하게 큰 주제 맞습니다. 한편의 설교로는 당연하게 모자랍니다. 하지만 핵심은 오늘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여러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어디를 의지하기보다 반드시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통일은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상승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하강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통일은 영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통일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하고 풀지 않으면 항상 불완전해요. 뭐 좀 이룰 수는 있겠죠. 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요. 항상 모자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남북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만큼 참 이 남북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 없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야곱의 얘기를 처음부터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장남으로 못 나왔어요. 예? 장남으로 나오려고
뱃속부터 싸우고 있다가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장남이지 않기 때문에 장자권이 없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예, 그 장자권을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을 사기쳐서 가로챕니다. 예, 그리고는 형의 보복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이삭은 예, 가난 여자들한테서 아내를 찾지 말고 우리 형제 가운데 아내를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장자권을 가로친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가서 외삼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까 외삼촌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너는 참 내 혈육이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환영한 게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 먹는 데 최고의 고수였어요. 예?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주 최고 고수였습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요,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시집가기 어려울 것 같았던 첫째 딸 레아까지도 묶어가지고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리고 딸 한 명당 몇 년씩이요? 7년씩 해가지고 14년치 야곱의 인건비를 챙깁니다. 야곱이 그만 보니까 내가 혹 데려고 왔는데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혹 데려다 혹 붙이게 생겼어요. 예, 야곱도 상당한 고수였는데 이게 진짜 고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외삼촌이 자기의 웨이즈를 10번이나 바꿔버렸대요. 하지만 야곱을 얕보면 안 됩니다. 예, 야곱도 그만 못지않은 고수예요. 이 야곱이라는 친구는요, 뱃속에서부터 경쟁심을 연습하고 나온 친구 아닙니까? 예,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면. 자,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더 고수인지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외삼촌하고 헤어지게 되죠. 외삼촌하고 헤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야곱이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외삼촌이, 자, 너의 임금을 정해라. 네가 정한 대로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했어요? 나한테 임금을 줄 건 없습니다. 다만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 얼룩이나 점박이 까만 놈이 생기면 내 거로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 이 라반이 딱 듣고 보니까 이거는 100% 자기가 승산이 있는 게임이에요. 예? 이거는 뭐 누가 생각해도 예? 점박이나 얼룩이는 훨씬 더 적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100% 내가 이긴다. 라고는 뒤를 딱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리고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들은요, 딱 챙겨가지고 아들들한테 붙여가지고 3일길을 떨어뜨려 보냅니다. 나머지는 양, 이제 야곱한테 맡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 너 나한테 잘못 걸려들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너한테 돌아갈 몫은 내가 최소로 만들어줄게. 딱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머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나뭇가지를 벗겨내가지고 새끼를 낳게 하는데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이 점박이는 전부 다 야곱 거. 근데 비실비실한 녀석이 또 새끼를 낳을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실비실한 놈은 계속해서 비실비실한 놈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건 전부 다 야곱이 되고요. 야곱 것이 되고요. 빌빌되는 양들은 전부 다 외삼촌 것으로 남습니다. 외삼촌의 아들들이 예, 저 야곱이라는 친구가 우리 아버지 것을 지금 다 긁어가고 있어. 외삼촌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와, 예, 외삼촌이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었지만 야, 이거 굉장히 외삼촌이 지금 열받고 있구나. 떠나야 되겠다. 감 잡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떠나기 전에 아내들한테 이 아내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들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버지 편 안 들고 남편 편을 다 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아버지가 우리를 전부 다 뺏겨 먹었어. 나 야곱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 이런 아내들을 챙기고 짐승들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데 도망 나옵니다. 외삼촌이 저 양털 깎으라고 멀리 간 동안 알리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때도 도망길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도 도망길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고향을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향 가는 길 어때요? 설레죠? 기쁘고. 근데 야곱의 고향길, 이 귀향길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뺏고 도망갔던 것이거든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자기가 고향으로 간다고 하면 형이 기다렸다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아직도 형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예? 예? 예. 가서 예서가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파악하고 오라. 그랬더니 그 메신저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를 했더니 말이죠. 에서가 400명 데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400명. 이 분명히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곱이? 야곱이 또 머리 쓰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두 대로 나눕니다. 왜 두 대로 나눴어요? 한쪽 치면 한쪽은 도망가려고. 야곱다운 생각 아니에요? 한쪽 치면 한쪽은 튀려고. 예? 그리고선 또 그 세 대, 그 두 대들도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에서를, 1차가 가서 에서를 만나면은, 예, 야, 이게 뭐냐? 너희들은 누구면서 어디서부터 왔고 이게 다 누구 것이냐? 그러면, 예, 이때는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만, 자기 형 에서를 말이 주인, 로드라고 부르면서 주인님의 종인 야곱의 것입니다만 에서 주인님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을 말이죠 몇 번이나 주인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야곱은 뒤에 계십니다. 1차, 2차 듣다면 이건 또 뭐냐? 너희들 어디서부터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똑같은 말을 1차, 2차, 3차 그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서 갑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아내들도 아이들까지도 앞서고 자기는 맨 뒤에 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예물은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형 예물을 주게 되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까?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물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자, 근데 만일 제일 뒤에 이제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다 만일 일이 틀어지게 되면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은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야곱다운 전략으로 두 대로 나누고 1차, 2차, 3차 대로 다 나누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은 아직 남아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모든 짐승의 떼와 종들은 물론 같이 옆에 있어야 사랑하는 아내들까지 그들한테서 얻은 자식들까지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는 안 건너요. 다 건네놓고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습니다. 오직 혼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는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씨름은 날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말하자면 야곱은 그 사람과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야곱이 너무 매달리고 이게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힙 소켓.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은 놔주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 상대방을 놔주지 않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가장 다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리가 탈골이 됐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가게 하라.
더 놔주지 않고 바짝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야곱이요, 이 사람과 씨름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안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씨름하는 도중에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 이 천사였던 것을 눈치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눈치는 빠르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천사인 것을 눈치채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상대방이 예사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 천사,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을 보고 더 붙잡고 늘어지면서 자기의 힙소켓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는 데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붙잡고 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축복 안 받았어요? 예?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다 긁어모아 가지지 않았나요? 외삼촌의 양들도 몽땅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지 않았나요? 양들만 가졌나요? 많은 아내들도 다 가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야곱은 일생 동안 다 모든 것을 끌어모으며 살았습니다. 자기한테서 멀리 있는 장자권들도 끌어오고, 외삼촌의 모든 양들도 다 끌어가지고, 아내들도 다 끌어모으고, 자식들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무슨 축복을 해달라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기서 해달라는 축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는데요, 더 축복해 주세요, 더 돈을 주실래요, 더 양을 주실래요, 더 마누라를 더 주실래요 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끌어모으고 축복받은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엄연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 끌어모으고 경쟁적으로, 특별히 라반과 20년의 생활에서는 속고 속이는 아주 두 고수들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속고 속이는 그 게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반은 능가면서까지 다 끌어가진 이 야곱이었어요. 그게 부족해서 더 달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그것을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맞서고 경쟁하는 삶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그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끌어모으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 자기가 축복받은 것 같았는데 형 것도 뺐고 외삼촌 것도 다 뺐고 그래가지고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그 축복받았다라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나를 축복하자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양을 좀 더 주실래요? 마누라가 좀 부족해요? 더 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은 뭐였을까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중에 천사의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내가 너 축복을 해줄게, 돈과 아내를 내가 더 주겠다 라고 했나요? 아니었어요. 먼저 질문을 하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물어요? 몰라서 묻나요? 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알지만 너의 입으로 너 자신을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야곱이 천사로부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려워요? 야곱이 너의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야곱이라고 그러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야곱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뺏는 자, 탈취하는 자, 좀 더 나면 사기치는 자, 콘맨.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예? 야곱이 그 일생 동안 지금 살아온 게 전부 다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살아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그 경 태어날 때부터 경제가 좀 밀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경쟁심을 가지고 움켜쥐며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탈취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천사가 그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라. 자기 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래요? 뭐라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요? 예,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축복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예. 야곱에서 이스라엘은 다시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너무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좀 순하게 이해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천사가 한 축복은 뭐예요? 예? 양을 더 주고 마누라를 더 얻게 해주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바꿔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정체성을 바꿔준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갈까요? 그날 밤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오직 혼자 나면 씨름했던 문제가 뭐였던가요?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마누라 더 얻어야 되는데 아니면 형과 지금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형과 화해가 잘 돼야 될 터인데 요 형과 화해가 잘 돼야 될 텐데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혼자 남아가지고 씨름했나요? 아니요. 그건 그 다음번에도 가능합니다만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아까 천사가 뭘 바꿔줬다고요? 이름을 바꿔준 건 정체성을 바꿔준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한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가져왔습니다. 라반이랑 고수와 맞붙어서 처음에는 밀리는 것 같았는데 그는 재산을 다 뺏어갖고 갖고 나왔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 세상적인 축복이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축복을 받기를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는 뭡니까? 라고 하는 몸부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문제는 에서와의 화해 문제? 그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근본적인 자기 문제, 자기 문제.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얽힌 자기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한마디로 야곱의 정체성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그 외삼촌 집을 찾아가기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인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때도 주시는 말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번에도 야곱은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본질적으로 변화는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말이죠 라반하고 말이죠. 그 속고 속이는 경쟁 가운데 그는 똑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달랐습니다. 그날 밤 얍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넬이라 이름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 번 야곱을 만나줬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남북화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와의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내용이 33장인데요. 그 다음 내용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라. 개봉박도. 예. 간단히 말하면 오늘 야곱의 얍복강 사건이 에서와의 화해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있어요. 얍복강 사건이 에서와의 화해 사건 앞서고 있다. 즉 야곱과 에서의 화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에서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에게 말씀.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의 화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에서의 문제였다라기보다 야곱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남북 화해 문제는 북한의 문제이기 전에 남한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성도들한테 바로 얍복강 사건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한테 문제가 없다.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화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 오늘 성경 같은 이런 말씀을요 이런 해결 방법을 너무 이상적이다 말도 안 돼. 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꿈꾸는 얘기들만 하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 통일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풀어도 진전은 있을지 모릅니다만 온전히 풀리질 않아요. 자, 이번에도요 북중 접경을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면 예, 그 북쪽의 그 중국의 이 오른쪽 동북 지역이 말이죠. 남녀 비율이 14대 1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14세, 여자가 1명이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중국 남자들이 장가 꿈도 못 꿔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여자를 어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예? 북한 여자들 어쩌다 탈북하게 되면 뭐 콜라 한잔 마시다 그러면 뾰로롱 가가지고요. 가보니까 예 중국 저 시골에 저 어디 갇혀져 있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예 그것도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브로커들 다 해가지고 북한 여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중국의 남자들한테. 근데 그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이겠어?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시부모의 관계들 제대로 된 관계들이겠어요? 거기에 또 자식이 태어나요? 그 자식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3세대. 근데 그 자식들이 4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3세대가 지나가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이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한다고 풀릴까요? 진전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 문제들은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적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남북화의 통일 문제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해결했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저 예 남들보다 잘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말 교인들이 너무 이 점에 대해서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화해 문제, 통일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뭐 어떻게 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것 저런 것 방법을 냅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북화의 통일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만 통일은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쳐 올라가는 상승 방향이 아니라 통일은 하강작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을 놓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얍복강가에서 부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 그것도 뭐 합니다. 부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남북화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함께 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의 얍복강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야곱가에서의 화해 사건이 이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야곱에게 하라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남북화해와 통일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